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운동 유튜버 꽈뚜룸님하고. 아, 욕 먹어요. 아 근데 맞아. 어, 운동 뭐 잘 한다만. 제가 3시간, 하루에 3시간씩 한다며. 아 그래도 헬린이에요, 헬린이. 헬린이? 그럼 헬린이 유튜버 꽈뚜룸님과 그리고 먹방 스트리머. 제가 운동 유튜버예요, 사실. 아 먹방 스트리머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먹잖아요. 네. 근데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? 그죠, 그죠, 그지. 아니 운동을 안 하고 그 정도를 먹으면 해줄 수 있지. 아 그죠.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 게스트 분들이 원하는 이제 네. 요리를 하는. 아. 그런 취지잖아요. 사운드가 되게 먹먹하대요. 네. 네, 계속 사운드 뭐 얘기 어떻게 쌤박은 사운드랑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금 마이크를 지금 3천만 원짜리 샀다고 그게 큰일 나 지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농담이에요, 농담.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? 와, 3천만 원짜리 마이크요? 이게 3천만 원짜리야? 아니죠. 맞대요. 이게? 와, 왜지? 하루 빌리는데 30만 원이. 정말 쓸데없는. 자 그래서 오늘 두 분 왔는데 네. 사실 지난번에 같이 함께 한 번씩 해봤었잖아요. 그렇죠. 인포했을 아. 때 그때는 요리를 본인들이 했죠. 아 네, 맞습니다. 아.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요리를 해드리고 오. 음료까지 해가지고 어? 음료? 여기 이제 그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? 실제로 호텔에서 일하시는 바텐더 분을 아 그때 방송으로 모셔가지고 칵테일 몇 개 배웠어요. 많이 드실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. 못 먹어. 한 병? 보드카 한 병은 먹을 것 같은데. 아하. 진짜로. 아하, 대신 무슨 기준이야 이거? 대신 약간 취하면 좀 꼰대되는 스타일. 그래서 제가 칵테일 두 개를 준비했는데 네. 두 분 이미지에 맞는 걸 열심히 찾아봤어요. 칵테일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. 근데 찾아보니까 있어 이미지에 맞는 게. 근데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. 뭘 기대했어요? 얼마나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식단에 맞는 맛있는 요리를 해줄 아~ 수 있을까. 아하. 근데 지금 막 이제 시럽 집어넣고 있고. 아 그 시럽인가요? 아 저 제 건가요? 이거를 꽈뚜룸님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. 이거 뭐 한 모금만 마셔봐도 돼요. 다 안 마셔도 돼. 오케이. 다이어트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. 와 색깔 봐. 와 야 이쁘다. 이 칵테일이 이름이 있어요. 오 뭐죠? 본인 맨날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? 샌프란시스코.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거. 오! 오! 와 유튜브 각을 완전 잘 잡으시네요. 샌프란시스코였어요. 야 역시. 한 입만 딱 먹어봐야 그러면은 참았던 당군에 대한 이게 니즈가 확 올라올 수 있어. 오! 샌프란시스코 생각나? 아니요. 요거는 원래는 버본이라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로 만든 위스키를 넣어요. 오 옥수수로 만든 완전 위스키. 완전 그 갈색 같은 요런 색깔 나는 위스키 있어. 근데 이제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제 보리차를 넣겠다. 전 좀 괜찮은데. 아 그럼 술을 좀 줄 걸 그랬네. 아~ 지금 술을 좀 줬어야 좀 더 풀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, 있으면 막 덤블링도 하고 하는데. 아. 어 뭐죠 그거? 배추차. 에? 배추차? 저도 이런 상큼한. 아니 실제로 대추를 넣어요? 아 원래는 저걸 넣지 그 예거메이스터 같은 냄새가 나는 그 페르데 블랑카라는 거 있어요. 흰색으로 돼 있는 건데 약간 좀 감초향 나는. 아 예거가 대추로 만드나? 그렇죠. 네. 진짜요? 네. 색깔은 근데 대추색이긴 하다. 예거의 기본 진짜? 베이스가 대추. 진짜요? 아니죠. 돌 바보끼마냥 그걸 또 진짜요 이러고 있어. 우와! 오 얘 색이 달라졌다. 딸기 우유인데요? 우와! 하나를 안 했다. 하나를 안 했다. 쌍화탕에 대추 계란 안 넣네. 하나 아니야. 계란 노른자 안 넣네. 이 컵에다가 이걸 붙였어야 됐는데. 아, 아 뭔지 아, 알아, 뭔지 알아. 아. 저것도 달달한. 오 너무 많이 묻었는데. 묻혔는데. 아니, 아 이렇게 돼 있어, 이제. 뭐야 이거 얼음도 빠지면 안 되는지. 이러면 거름망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? 야, 얼음 안 넣으셔. 저거 반도 어디 갔어? 저거 반도 어디 갔어? 이건 킹스 클럽이요. 오 킹스 클럽. 이거 뭔가 설탕이죠? 설탕이에요. 같이 먹는 거예요. 이렇게 네. 여기 흘러 내리는 방구를 쓰는 것 같은데? 먹어야겠다. 내 거 아직 달다. 저 그때 멤버샷 때 좀 뭐 실수한 거 요청한 게 있죠 두 분이. 그렇죠. 아, 네. 오킹님은 이제 뭘 요청했죠?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또 내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베프 브루기뇽 소고기. 오~ 소고기로 만드는 스튜 같은 거죠?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요거를 이제 빨리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미리 올려드리고 꽈뚜루님은 그럼 또 뭘 요청했죠?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식단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섭외가 왔기 때문에 아하. 제 식단에 어긋나지 않는 닭가슴살로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좀 요청했습니다. 나는 시즌2 하면서 네. 진짜 쉬운 요리만 하려고 그랬어. 아 쉬운 요리만? 지난주 방송 그냥 비빔면을 삶아드렸거든. 비빔면? 어. 또 오킹님이 또 나와가지고 또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설문을 두 번을 했다?
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? 비프 부르기뇽. 승우 아빠가 꼭 해줬으면 하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? 비프 부르기뇽. 아 맞아요. 질문 두 개에다가 부르기뇽의 광기네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되고 있는 동안에 코너가 하나 있는데. 저런 게 봐요. 저런 게 또 있어야 돼. 아니 전기 충격이 너무 싫더라고요. 그러면 진동 모드로 해도 돼요. 오케이. 아 재미없죠. 오케이 갑니다. 야, 누구부터 할 겁니까? 저 먼저 가겠습니다. 얼마 전에 방송 중에 10억을 벌면 이제 일 안 할 거다 이런 컨셉으로 하나 영상 만든 적 있죠? 썰 했죠. 네, 썰. 자 그래서 나는 10억을 받으면 당장 유튜브를 그만둘 수 있다. 예스. 야, 좀 고민이라도 해. 예스. 아 10억 주면 유튜브 그만둡니까? 아, 농담이고. 농담. 평소에 이제 힙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쇼미더 오브 아 쇼미.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아 이거. 다시 질문. 오늘 뭐 자폭개그. 아니야. 쇼미더머니 10이 시작되면 또 지원할 것이다. 네 지원할 것 같아요. 지원할 것 같다. 오케이. 좀 더 레벨업된 과트로브로. 그렇죠. 얼추 맞네 계속. 전 진실의 사나이예요.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아 거짓말하지 않는 것들로. 알겠습니다. 정말 거짓말 안 하지. 네 번째 질문. 나는 지금 연애 중이다. 너. 아파. 괜찮아? 괜찮아? 아니. 그 오킹님 이제 같이 일하는 네. 직원들이 되게 많잖아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내가 직원들 월급보다 돈을 못 벌 때가 있다. 예스. 아, 얼마 전에 아 진짜로 아 진짜? 예, 예. 직원들보다 돈을 못 번 적 있다? 아 진짜 예스 예스? 예. 예스? 갑시다 오킹인데 에이 하는데 다? 아니야 진짜 다 빼고 예.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때 정성 갔었을 때 예. 죄송해요 왜 거짓말을 해? 돈은 거짓말 안 해. 아, 회장 일단 저 어차피 쏟은 거는 지금 닦을 수가 없어. 뭐야? 누구 마이크 빠졌는데? 야, 마이크 부서졌어. 마이크 부서졌어. 뭐라고? 3천만 원짜리 건전지랑 다 박살났다고요. 이게 뭐예요? 제 말 들리세요? 시끄럽한 게 하지 마. 시끄럽한 게 하지 마. 진짜 시끄럽다. 본인만 시끄럽한 게 아니야 지금. 몇 명이 시끄럽했는지 모르겠어 지금. 승우 아빠님 표정 봤어요? 진짜. 승우 아빠님도 해보죠. 했다. 승우 아빠님도 해보죠. 승우 아빠님 해보자. 알았어. 내가 시켰으니까.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해요. 아 근데 이런 사람 죽이는 건 너가 잘하니까. 저 잘 못해요. 칼로 한번 찔러줘. 칼로 한번 찔러줘. 나는 쇼미더 5분 이후에 샘박에게 다시 한번 실망했다. 예스. 끝! 돌리지 마! 난 드럼 보죠. 아 그래. 꽈뚜로님도 요리를 요청한 게 있잖아요. 여기는 그냥 볶기만 할 거고 그 소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을 거야. 왜냐하면 이제 그 나트륨물도 이제 그쵸. 먹을 수 없다 그래서. 아, 스리라차는 네. 있는데. 대신에 조금 이제 찍어 먹을 건 만들어야 되니까. 요거랑 요거로. 아 땅콩 버터? 땅콩 버터 이거 헬스하시는 분들이 막 퍼먹던데. 그분들 에이? 벌크업. 아 벌크업. 그럼 그냥 이거만 먹어요 그럼. 좋습니다. 나는 오케이. 전 이제 다이어트 끝나면 미슐랭 식당들 다니는 컨텐츠 할 건데. 같이 하실래요? 식비는 제가 됩니다. 거기는 내가 촬영을 할게. 내가 가면 위험해. 왜요? 웃기기란 가. 업계 사람도 있어 거기. 아, 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. 아 오케이. 오. 와. 맛은 있어. 승우 아빠님이 이거 한 거면 진짜 아니, 맛있는 거예요. 네. 갑자기. 육수의 절반을 따라 버리세요. 육수의 절반을 따라 버리세요. 뭐지? 마법의 소라고동. 고스트 부두. 마법의 소라고동. 고스트 요리왕인가? 이 소스 먹어봐요. 오 쉣. 흘리지 않습니다. 엄마예요? 탄수화물 안 먹는 거. 탄수화물 부족. 바게트 꺼내야지. 바게트 꺼내야지. 어쩌라고 X야.